18일 새벽 1시 7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이 지금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장을 치고 지금 고점이 지금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자, 뭐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고요. 크루드 오일은 지금 아주 강한 상승장이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건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거의 목표가가 1차 다가왔다라는 거. 자, 추세를 돌파를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하방 압력이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뭐 장중 거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현재 이번 주 지난주에 지난주에 6800인가? 아니다, 아니다. 아, 헷갈리네. 6800인가 벌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가 1억을 돌파를 할것 같았는데, 약 450만 원가량 모자라는 9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서 1억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회사 관성 이번 주 해외선물 수익 1억 도전 실패해서 이제 누적 수익금이 6억 829만 원이었죠. 자,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다 끝내놨는데요. 자, 요거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좀 1억을 돌파를 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월요일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지금 아주 열심히 스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간 2,050만 원 정도 추가 수익이 났고요. 자, 오늘 아침에 12월 17일 아침장에 제가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익 실현을 해서 지금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자, 오늘 85일째고요. 2,185만 원의 수익이 나서 누적 수익금이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6억이 넘어갔고요. 자, 6억 3천 14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됐으니까 6억 5천만 원 수익이 지금 현재 났고요. 이번 주에는 뭐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1억을 돌파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익금을 1억을 지금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뭐 500만 원 정도, 450만 원 정도 모자라서 9,5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모의 투자냐 아니냐는요, 이 관련돼 있는 글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대투 같은 경우는요, 모의 투자는 이렇게 주문창에 가로열고 모의 투자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고요. 실전 투자는 모의 투자라고 없습니다. 그래서 자, 2019년 12월 16일 950만 원, 850만 원, 180만 원, 78만 원, 122만 원 이렇게 해서 2천 한 몇백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얼마인가요? 잘 기억을 못 하겠네. 2,185만 원. 자, 이게 80 며칠 간의 이 자료기 때문에요. 자료기 때문에 이거 뭐 마우스로 이렇게 내리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로 찾아오셔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 있다.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에는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주식회사 관성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올리는 수익률이 주식회사 관성의 수익률인데요.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이 모두 주인인 세상. 저희 카페는 저희 카페가 아니죠, 이제는. 카페에는 이제 뭐 수익률로 올리는 자료로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국민이 모두 주인인 세상. 그런, 주주가 모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그 타이틀이 국민기업이죠. 여기 보시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해서 이 판다몰 카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회원들끼리 공유를 할수 있는 정보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워낙 카페가 뭐 활성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372명째인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가까이 회원이 한 명도 안 늘어요. 참 답답합니다.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제가 그 여의도 입성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대투에 제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조건 제시해서 이제 한 달에 제가 해외 선물 수수료만 1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대투에 저희가 이제 국민기업 주식회사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한달 수수료가 지금 1,0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이 아니죠. 1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점에다가 회사 사옥을 50평짜리로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저한테 팬텀 롤스로이스 팬텀 10억짜리를 차를 빼줘라. 안 빼주면 증권사 다른 데로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고요. 자, 오늘 이제 어떤 협의가 마무리가 됐냐면요. 아까 이제 글 쓰다가 제가 바빠가지고 거래하느냐고 못 적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글을 쓴것 같기도 하고 지금 기억이 잘안 납니다.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모 증권하고 하나데이터하고 여의도 입성 스카우트 제이중 이렇게 해서. 자, 지난주 주식회사 관성이 여의도에 입성을 할 것인가? 물밑 작업이 이제 1차 끝났고요. 일단 하나대투 담당자하고는 토요일 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증권사를 제가 섭외를 하고 있는데 모 증권 본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당장 만나고 싶다. 이 수수료 1억씩 나간다니까 뭐 당장 연락 오죠. 자, 조건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대투에서는 10억 롤스로이스 팬텀 제공해달라. 그리고 주식회사 관성의 사무실을 여의도 본점에 50평을 무상 제공하고 연중수시 콘벤션 센터를 무상 제공해라. 자, 이런 조건이었는데요. 지금 모 증권에서는 뭐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사무실을 100평을 제가 제공해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사무실, 여의도의 사무실 100평이면은요. 한달 임대료만 해도 몇천만 원입니다. 몇천만 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명도거든요. 지명도. 그래서 이제 오늘 모 증권사하고 2시에 만나기로 해서 이미 2시에 회의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조건 제시를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관성의 수익률도 이미 다 검토를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시는 다시 별도로 만나서 협의를 보기로 하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그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건 여태까지 수익률은 다 지나온 과거는 다 확인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정말 누적적으로 계속 해외 선물을 매달 1억씩 정도 수수료가 나올 수 있냐 그거에 대한 검증을 앞으로 한동안 좀 해봐야 될것 같다라고 해서 시간은 좀 다소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오늘도 뭐 수수료가 뭐 거의 뭐 몇백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수수료 1억은 내년 3월 달 되면은 뭐 수수료가 한달 수수료만 2억 가까이 넘어갑니다. 깎아놓고 얘기해서 제가 아까제도 이야기했어요. 그모 증권 부장한테 10억 롤스로이스 팬텀 같은 거 하나 해줘봐야 회사에서 뭐 리스 인도금 조금 내고 리스 해주는 건데 한달 리스 많이 해봐야 천에 뭐한 1,000만 원에서 천한 몇백밖에 더 가냐. 인도금은 이제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가 한 달에 매달 지불하는 수수료만 해도 지금 현재 1억인데 내년 뭐한 3, 4월 달 되면은 2억대로 바로 넘어가니까
아마 충족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이렇게 사무실이 그렇게 큰게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주식회사 관성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시총 1위죠. 자, 여기 보시면 재개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 이렇게 보시면 자, 제목이 재개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대한민국에서 초일류 기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도전을 하는 것이고 도전을 한 지가 지금 85일째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돈 벌면 뭐 이거 삼성전자 10년 걸려 100년이 넘는 이병철 그다음에 이건희 이재용 회장 3대에 걸쳐서 지금 100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에 만든 그 거대 기업을 누가 이 감히 이런 도전을 하겠습니까? 이게 금융업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게 바로 선물 옵션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도전이 무한 도전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실패 보신 분들은요, 저희 이 카페에 모든 자료가 올라와 있지만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투자를 못하시는 분은 저희 주식회사에다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목표를 3년을 기획을 잡고요. 3년 안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1차 목적이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시총 1위를 목표로 두고 지금 열심히 무한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투자하시면서 너무 어렵고 힘드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저희 주식회사 관성의 미래를 보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주가 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 버는 수익금의 상당수가 배당금으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아주 넉넉한 배당을 받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 자, 삼성전자가 한2.2% 정도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그런 배당, 몇 배의 배당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주식회사 관성이 발돋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저희 카페의 주인이 되시고 그다음에 국민기업의 주주가 되실 분은 주식회사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